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신의 취향을 다는 밴드 취향상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서울 인디뮤직 페스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게다가 이 앞에 귀여운 꼬마 분께서 이렇게 이거 뭐죠? 비눗방울 또 풀어주셔서 무대 효과까지 아주 톡톡하네요.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스프링클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링클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다섯 명이거든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베이스가 있는데 오늘 베이스 분이 불우의 사고로 그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함께 자리를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잘 띄워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비가 와도 비행기는 뜨고 라는 곡이고 이 곡도 굉장히 리듬감 있는 신나는 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 있는 곡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신나는 곡이라서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언니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셔야 될 구간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곡으로는 너무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희 디슨서에도 굉장히 멋있는 분들,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팀 이름 뭐였죠? 취향상점. 오, 어떻게 아세요? 감동. 맞아요. 저희는 밴드 취향상점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오늘 굉장히 노을이 지고 잔잔한 공간이지만 또 마지막 곡이라서 신나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다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런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run and lose 떨어져도 남 돌 곳 없이 아파도 Maybe she's an entrepreneur. Maybe we just got attitude.